장애인 단체가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출근길 시위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줄지어 지하철에 탑승하고 열차가 10여 분씩 지연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지하철 시위 중인 걸 확인하곤 별말 없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승객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문제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해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52일 만입니다. 추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등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 답변은 미뤘습니다. 평생 교육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은 국고보조의 제외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년에 반영될 정부 예산 실링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면서 5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던 전장현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전장현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하며 회원역에서 서울시 의회까지 도로 행진도 했습니다. 나의 권리를 왜 침해하냐.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동지들은 단 한 번도 나의 권리를 차지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장현은 기재부 실무자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